너무 웃겨. 나 개그우먼이랑 결혼했어. 점심 식사를 합니다. 날씨 좋다. 제스키 크름로브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진짜 예쁘다. 우와, 진짜 동화 마을이다. 그림 같아. 아, 저희 지금 에어비앤비 숙소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체스키는 당일치기로 두세 시간이면은 둘러본다고 하는데 저희는 좀 더 편하게 여행하려고 숙소를 예약했어요. 에어비앤비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1박에 4만원 정도에 예약을 했어요. 유럽에서 그 정도면은 그래도 저렴한 거예요. 저 무슨 섬인가? 아, 저걸 제대로 볼 수 있는 데가 없나? 전망대 같은 게 있겠지? 응. 우와, 여기 여보. 우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바로 나왔네. 와. 아니, 진짜 그냥 우와 밖에 안 나와.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 와, 진짜 뭔가 이제 유럽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아, 난 이런 작은 시골 마을이 더 좋아. 나도. 너무 평화로워. 일단 숙소로 갑시다, 우리. 갑시다. 자꾸 딴 길로 새네. 예뻐가지고. 유럽은 다 바닥이 이렇게 돼 있어서 캐리어 끌면은 패배자예요. 저희가 오랜만에 승리자가 됐습니다. 유럽은 역시 배낭여행이지? 이게 할아버지들 캐리어 들고 요 사이로 캐리어 끌고 가십니다. 캐리어 끌 바에는 배낭 짊어지는 게 더 낫다는 거지. 이 기둥이 그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기둥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오빠는 딱 공부를 한다고. 오빠 똑똑하네. 그럼. 네, 나타리아고. 오케이. Fine. Please, I want registration here. 무슨 뜻인지 알았어? 여보, 우리 진짜 까매졌어. I'm sorry, you have car? Car? Car. Car? Car. Ah, no? No, autobus. No, bus. Bus. Yeah, bus, yes. 도시, bus. 와후. 들어가 봅시다. 어떤 방일까? 기대돼. 이런 데로 올라가야 돼. 이거 나와? 괜찮아? 와, 여기 진짜 높아요. This comfort only you have. 우와, 뭐야. 너무 귀엽잖아, 이거. 우와. This one. Thank you, madam. 너무 와. 귀엽다, 여보, 여기. 너무 예쁘다. 욕실도 이렇게 생겼네. 우와, 이렇게 돼있네. 일체형이네. 소리 다 들리겠다. 그니까. 똥 싸는 거. 아, 이렇게 싸야지. 아, 뭔지 알아. 우와, 보자. 보자. 우와, 너무 예쁘다. 쉬자. 네, 아. 조금만 쉬자. 아, 힘들다. 뭐해? 추가로 냄새가 나가지고 추가로 따는 건데? 여보, 빤추보예요. 응, 아, 좋은 향기 난다. 그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 뭐야, 이거 씨. 말이 개다리지, 사다리야. 가자! 저희 체스키 관광은 내일 하기로 했고 오늘은 지금 맥주 한잔 하고 이따 저녁에 레스토랑을 예약을 해놨어요. 체코에 와서 처음 먹는 외식입니다. 맞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 얼만데? 부탁해. 무릎 70이네. 우리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 하나만 먹자. How much? 65, please. 65. 와. 가지마. 가지 말라고. 진짜 맛있어. 근데 약간 바닐라 맛? 치즈 맛인 것 같아. 아, 이런 음악 너무 좋아. 뭐라, 뭐 했어 방금? 몰라, 이런 행동이 나오네. 오늘 진짜 날씨 죽인다! 택배야, 원래 내 같은 기운을 가진 놈의 이 군인이 돼야 맞는 긴데. 너무 웃겨. 나 개그우먼이랑 결혼했어. 웃어야.
오랜만에 지금. 아, 오빠 숨 넘어간다. 잘해 듣기만 할게. 와, 진짜 예술이다. 어디 처십니까? 경주 처십니다. 몇 대선? 38대선. 캔맥주와 1500원짜리 샐러드에 맥주 한잔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여기. 와, 오늘 진짜 날씨 죽인다. 저희가 예약한 식당입니다. 수야. S-U-Y-S. Inside? Yes. Outside? 저희는 오늘 뭐 먹을 거냐면 꼴레뇨라는 음식을 먹을 거예요. 체코식 족발. 그게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꼴레뇨만 하나 먹을까? 그래? 그럼 맥주? 좋지. 번역기를 또 돌려야 하나요? 진짜 어렵다. 와. 영어도 아니야, 심지어. 영어 같은데 영어가 아니라서 더 안 읽혀. 이 밑에 영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 꼴레뇨 and draft beer. Light beer? Dark. Dark? Dark. Big one? Two. Too big? Yes. Too big. Okay, big. I bring it. 개꿀. 개꿀. 야, thank you. Welcome. 이것이 진짜 찐 체코의 흑맥주, 생맥주. 짠. 행배야. 아, 왜 오늘 그거에 꽂혔어? 오늘 진짜 맥주맛 죽인다. 도브레, 도브레. 아, 이게요. 이게 체코 흑맥주입니다. 타임. 잠깐만. 와. 여보, 근데 토마토 냄새 난다. 뭐가 어마어마한 게 나왔는데요? 어? 양념 치킨 냄새 나. 어? 그러네. 돈까스 소스. 사진 찍어. 사진 찍어라. 자랑해라. 왜 이렇게 사람들을 자랑을 하는 거야? 시대 진정한 승리자. 고에서 꼴레뇨를 먹었다. 야, 이거 맛있겠는데? 우리가요, 여행 왔지만 이게 첫 외식입니다. 오, 바삭바삭해. 그니까. 소리 봐. 우와. 잠깐만.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뼈가 발라졌어. 와. 어우, 육즙 보세요. 어, 뭐지? 프라하에서 먹으면 조금 더 비싸다고. 그래서 참았죠. 어떻게 먹어야 되나. 어머, 이거 봐. 뭐야. 이거 그냥 파먹자, 이렇게 하고. 이게 바깥에가 딱딱해. 바삭바삭. 아, 겉바속촉이라고 하지? Sir, one more. One more dark? Yes. Yes. 나 머스타드 소스에 한 번 듬뿍 찍었고요. 어, 저는 껍질을 한번 먹어볼게요. 와. 족발 튀김 같은 거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소스 먹어봐. 이게 살이 이렇게. 진짜 맛있다. 우리만 먹어도 죄송합니다. 진짜. 여러분은 족발을 드시잖아요. 천호동 족발 선생 그립다. 맥주 무한대로 마셔 이거. 오늘 우리 돈 쓰는 날이니까. 웬일이야? 진짜 맛있다. 근데. 그치? 이거 맛있다. 고기가 엄청 촉촉하네. 진짜 이거 먹어? 아니야, 여보 먹어. 아니야. 됐다고. 아, 우리 너무 사이 좋은 거 아니야? 여보 먹어. 내 화를 내. 열받네. 라이트 비어? 근데 2,000원밖에 안 해요. 2,500원. 우리 약간 혀 꼬이는 거 같은데. 취했어? 마트에 갔네? 어제 맥주 마시고 족발 먹고 푹 자가지고 지금 새벽부터 나왔어요. 새벽 5시인데 해 뜨는 거 보러 가려고요. 좀 높은 데로 가서 해 뜨는 거 보고 이 마을 전체 좀 저희 둘만 즐겨볼까 합니다. 지금 새 소리 들리죠? 새들이 엄청 지저귀고 있어. 이게 망토다리예요, 망토다리. 망토처럼 생겨서? 응. 망토다리. 성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되게 고풍스럽네. 진짜 옛날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올라갔지? 우리밖에 없어. 미래를 나누는 공주와 거지. 뭐라고? 내가 공주야? 그 아까 그 다리로 올라왔어요. 와. 여기 또 내리막길이야. 여기 지하철 들어가는 창문처럼 생겼어. 어? 여기 무슨 테라스가 있네?
근데 이쪽으로 가는 거 맞을까? 아니면 어때? 좋음 됐지. 위에 올라오니까 이렇게 광장이 있고요. 저기 성인데 티켓을 구매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아침에 와서 티켓을 못 구매하겠죠. 와, 예쁘다. 다시 나의 전생이 떠오르는구나. 뭐였는데 전생이? 난 저 가장 높은 곳에서 이곳에 있는 서민들을 보았지. 이게 돌이 아니라 그림이야. 아, 진짜? 진짜네? 다이소에서 이거 성병 모양 타일 산 거 아니야? 셀프 인테리어? 롯데월드네, 이렇게 따지면. 그림이라도 잘 그렸다, 이거. 우와, 또 금세 또 달라졌네. 좀 더 기다려 볼게요. 아, 근데 오늘 구름이 껴서 뭐 일출을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날씨가 허락해주지 않는구만. 어디가? 곰 보러. 곰 이쪽에 있대. 어? 어, 여기 곰이 살고 있대요. 어? 위험하니까 여기 올라가지 말래. 여기만 철창이 있어. 곰이 자고 있어서 곰은 못 보겠지만. 야, 너 유튜브 출연은 안 할 거야? 지혜, 우리가 너무 일찍 왔다. 미안하다. 잘 자. 왠지 엄청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을 것 같은 그런 골목이에요. 여기서 과일 차고. 이게 머리에 뭔가 이고. 애들. 뭐 당나귀 상인 있고. 팔고. 저기 창문으로. 뭔가 남자 주인공이 가판대 엎어뜨리면서 도망가야 될 것 같은 느낌 아니야? 빵이나 사과 같은 거 하나 딱. 내려드릴게요.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상황극했네. 여러분, 여기가 이발사의 다리라는 곳입니다. 이 다리가 왜 이발사의 다리냐면 옛날에 어떤 왕이 자신의 아들 왕자를 유배를 시켰대요. 이 체스키 성으로. 근데 그 왕자가 정신병이 있었는데 이 체스키에 있으면서 이발사의 딸과 사랑이 빠졌다고 합니다. 이 정신병 있는 왕자가 그 이발사의 딸을 죽인 거예요. 자기가 살아간 여자를 자기가 죽인 거야.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죽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발사가 그 왕자에게 내가 범인이다. 아빠죠. 딸의 아빠가 이발사가 자기가 범인이다 하면서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기리기 위해서 만든 다리라고 해요. 그래서 네. 그 이발사가 처형당했다고 했죠. 네. 자신의 딸을 죽인 범인에게 자백을 한 그 이발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 이발사의 동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 같은데 처형당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이발사? 또 이발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수염이 좀 덥수룩하시네요. 체코의 작은 마을 체스키 크롬노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는 오늘 아침 버스를 타고 다른 나라로 떠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